자, 오늘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2.0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말로 네. 그 미국 시장 좀 올랐다 그랬는데 네. 5.09 포로 그랬어요. 5.09. 지난주에 야. 왜 지수 기준으로 네? 사상 최대 낙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900 몇십 포인트 네, 못 떨어졌다고. 이게 지수 기준으로 네. 사상 최대 등폭이야. 야. 이게 완전 널뛰기 장세지.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뭐 그 오 팀장하고 그 곽 부장하고 해보자고요. 네. 근데 OECD가 이제 여기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 이 뒷북 치는 데니까 네. 사실 이 기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어쨌든 IMF와 더불어서 전 세계 경제를 가장 밀접하게 와치하는 데니까 말씀드릴게요. 올해 우리 성장률이 2.3% 정도 성장할 거라고 작년 11월에 봤거든요. OECD가. 네, 그래서 0.3%포인트 낮춰서 2.0이다. 그러니까 정프로 얘기하듯이 뭐 이 정도면 양호하네. 네.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동결하면서도 1분기 마이너스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OECD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 성장률은 작년 11월에 전망한과 동일한 2.3%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거는 중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네. 뭐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 본 낙폭 기준으로는 그렇게 안 하다는 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에 2.9%로 봤는데 0.5%포인트 내려서 2.4%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대로 한국 경제도 낮아진 거죠. 그죠? 2.3에서 2%나 2.9에서 2.4나 네네.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올해 4.9% 그러니까 4.9요? 예, 그러니까 5%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처음 이제 본 건데 작년 11월에는 5.7%였거든요. 그러니까 0.8% 포인트 낮춰 잡았고요. 역시 미국입니다. 2.0이었거든요 작년 11월에. 네. 네, 1.9%. 야. 예, 거의 뭐 피 안 보내고 있네. 짱짱하다 이렇게 본 거고 일본 네. 같은 경우가 많이 빠져요. 0.6에서 0.2로. 예. 0.6에서 0.2. 와, 큰일 났네. 예. 이게 거의 성장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데죠. 제로 퍼센트 성장할 거다. 원래 0.4였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반영한 거고요. 이게 네. 예를 들면 뭐 그 전체 유럽이라든지 미국 혹은 아시아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확산돼서 참고를 하는 거를 가정하지는 않고 네.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다면라는 전제하에서 이 정도로 이제 본 건데. 지금 정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뭐 많이 줄고 있고 이제 미국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OECD가 주문한 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어제 이제 김학균 센터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각국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해드렸는데요. OECD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네. 뉴욕 시장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원인이 세계 G7 경제장관들이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요. 2016년도 요맘때 그러니까 2016년도 2월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그 설명절 전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전 세계 경제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야, 공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랠리가 나갔거든요. 그 추억이 아마 미국 시장을 급하게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제 뉴욕 시장의 큰 폭의 반등은 국제적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국만 올려서는 안 되고 네. 일본 또 올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금리 낮추는 거죠. 일본 뭐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네. 다 정책 공조에 나서야 된다.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뉴욕시장을 급하게 돌렸다. 그래서 OECD의 경제 전망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제 빗발일 수도가 있는 네. 이미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금융시장에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글로벌 정책 공조라고 하면 예.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한꺼번에 같이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이제 수장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재무부 장관이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네네.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들은 정책 공조가 금리를 같이 낮추는 거고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또 공조해서 쓰는 거죠. 좀 확장 정책을 쓰고 예. 뭐 이렇게 한다. 그렇죠.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위기 상황이 오면 항상 이 공조가 나왔고 네. 공조의 효과는 그냥 단일 국가들의 어떤 경제 정책의 수정보다도 훨씬 금융 시장에는 굉장히 큰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중국이면 중국 한쪽만 쓰게 되면 어떡하죠? 그걸 역이용하는 어떤 세력들도 예. 있고 그 금융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야. 물샐 틈 없이 한꺼번에 해버릴 거야. 하려면 해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향후에 이 G7의 어떤 정책 경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되면 금융시장 굉장히 급하게 반등을 그런 전례들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성장률 전망치 2.0% 하향했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 여파로 현대차의 2월 판매량이 26%나 줄어들었습니까? 국내 판매입니다. 국내 판매가. 국내 판매고요. 작년 지난달에 완성차 판매 총 합치면 12.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아니 올해. 올해 2월. 네, 올해 2월. 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집계를 한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39,290대 해외에서 235,754대 이렇게 팔려서 네. 국내에서 26.4% 해외에서 10.2%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하죠. 국내에서 39,000대 많이 줄었다는데 해외에서 23만 대.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비중이라는 게 이만큼 많이 격차가 있는 건데. 많이 파네요. 월간으로요. 4만 대 아래로 내려간 게 2012년 8월 이후 처음이에요. 12년? 예. 그래요. 그러니까 8년 만에 처음인 거죠. 국내 판매는 거의 전차종이 줄었다. 이건 뭐 생산차질 같은 것들을 겹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수요의 부진도 당연히 같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라인이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반영이 된 거고 해외 판매는 여전히 북미와 유럽은 선진시장은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체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체 중국 내부의 승용차 전체 판매 감소율이 90%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현대자동차도 휩쓸려 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아차는요 그래도 형인 현대차보다는 조금 선전했습니다. 2월 완성차 판매가 작년 동월보다 5.0%가 줄었는데 국내에서 13.7% 해외에서 3.2%가 줄었는데 이 정도 준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최소의 최소 판매 절대량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를 또 봤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가 어제 그 코스피도 상당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1.3% 빠졌고요. 기아차가 4.8%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오르는데 뭐 다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비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자동차 산업이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국내 특히 급감을 했다는 소식. 야 이거 정부로 얘기대로 되네.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뉴스. 끝날 때쯤 8천 나더니 가야죠. 여러분과 저도 같이 공조하는 겁니다. 예 누구 하나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공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좀 살아났어.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미국 내 뭐 지금 코로나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단신이 꽤 여러 개 있죠. 몇 개 좀 정리 좀 그 해주시면. 사실은 제가 이 원래 국내 뉴스를 굵직굵직한 거를 알려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미국 CNN에서 보도하고 있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신 대여섯 가지를 네. 쭉 시계열별로 최신 거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폭등 장세 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미국 내 확산은 사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9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케이스가 컨펌이 됐다라는 뉴스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요. 캘리포니아 19건. 네. 캘리포니아 네. 19건. 이것도 아마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1시간 전에는 18건이었거든요. 네.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고요. 아리조나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리조나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네. 네? 우리나라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동계훈련 수도훈련 뭐라 하죠 동계훈련 가는 데인데 네.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워지면 뭐 없어진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리조나는 카우보이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가 조만간 CDC 그러니까 그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러니까 질병 그 저 관리센터 여기를 이 방문한다고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도 최신 뉴스로 들어와 있고 이만큼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역시 야당에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척 슈머 그러니까 상원의 대표죠. 민주당 네. 마이너리티죠. 상원에서 이제 여기가 소수당이니까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가 트럼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핸들링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비판을 했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심각한 걸 안 알리고 있다. 제대로 대응 안 하고 있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한데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네. 워너브라더스가 뉴욕에서 그 슈퍼맨 레드손이라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를 개봉하려는 걸 연기했다 이런 뉴스 나와 있네요. 네, 왜냐하면 뭐 포텐셜한 리스크, 네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걸 연기했다 이런 게 이제 문화 예술 이런 연예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네.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뉴스가 있는 게요. 네. 워싱턴 주라는 게 캘리포니아 위잖아요. 서쪽 북쪽. 서북쪽이죠. 네. 네, 워싱턴 주에서 6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 죽은 사람이 이제 발생했다. 네. 사실 이거 상당히 시리어스한 얘기죠. 미국 내 감염 미국인이 6명 미국인이죠. 미국인. 네, 6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네. 리포트가 돼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최소한 27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린 워싱턴 주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장 확진자가 많고 상당히 주 전체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소한 48개 학교가 클로즈다. 48개 학교가 네, 문 닫는다. 문 닫았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단신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건 1시간 한 40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워싱턴 주 내에서 6명의 확진자가 사망자가 됐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확진자 수에 비해서 네. 그 주에 사망자가 6명이라는 거는 컨트롤이 잘 안 된다. 네. 컨트롤도 안 되고 이게 좀 주 전체라든지 그 외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사실 경험칙으로 네.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워싱턴 주가 그렇게 인구 밀도 높은 게 아니죠? 그렇죠. 워싱턴 주라는 게 뭐 사실은 굉장히 한적한 주죠. 네네네. 네. 자, 워싱턴 주에서 6명 사망 소식까지 미국 내 코로나 뉴스들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요. 미국 내 코로나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는 그만큼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워싱턴 주라는 게 제일 네.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에서요? 네, 워싱턴 주라는 게 시애틀인가요? 시애틀? 아, 시애틀입니까? 시애틀이죠, 시애틀. 뭐. 네, 시애틀 것 같은데? 네. 네. 워싱턴 주라고 워싱턴 DC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건 워싱턴 DC고요. 네.